개미와 비둘기. 어느 날 목마른 한 개미가 물을 마시러 개울을 갔어요. 그는 강둑에 미끄러져 물속에 빠져 물살에 휩쓸렸어요. 개미는 수영도 못했고 개울에서 나갈 수도 없었죠. 날 도와주세요! 개미는 울부짖었어요. 비둘기 한 마리가 개울 위 나뭇가지에 앉아있다가 도와달라는 그의 외침을 들었어요. 어, 불쌍한 개미. 난 개미를 도와줄 거야. 비둘기가 말했어요. 비둘기는 작은 가지를 꺾어서 물속으로 던졌어요. 나뭇잎에 올라타세요. 그러면 강기술까지 떠갈 수 있을 거예요. 비둘기가 말했어요. 개미는 나뭇잎에 올라탔고 바람이 나뭇잎을 강기술으로 불었어요. 그리고 그는 다시 땅에 발을 내디뎠지요. 고마워요, 친절한 비둘기님. 당신은 제 목숨을 구해주셨어요. 난 언젠가 당신을 도울 거예요. 잘 가요. 다시는 빠지지 않게 조심하세요. 비둘기가 말했어요. 며칠 후 개미가 나무에 앉아있는 비둘기를 보았을 때 나무 사이를 서둘러가고 있었어요. 그때 그는 한 사냥꾼이 비둘기를 발견하곤 막 쏘려고 하는 걸 보았어요. 개미는 지나가면서 말했어요. 이때 내가 비둘기를 도와야만 해. 개미는 사냥꾼에게 달려가서 그의 발을 매우 심하게 물었어요. 아! 사냥꾼이 소리쳤어요. 그 통증으로 사냥꾼은 벌떡 일어섰어요. 그가 비둘기를 겨냥한 것이 빗나갔어요. 시끄러운 소리에 경계를 하게 된 비둘기는 안전한 곳으로 날아갔지요. 비둘기가 아래를 내려다보자 사냥꾼과 개미를 보았어요. 곧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. 비둘기는 개미에게 말했어요. 내 작은 친구야, 매우 고마워. 넌 내 생명을 구했어. 그리곤 행복하게 날아갔답니다. 은혜는 은혜로 갚게 되는 법이죠.